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번 시간 21번, 30일에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 사원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원이란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 시간은 2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직무교육을 받죠. 그리고 법제도의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공짜로 실시하는 교육은 거래 사고 예방 교육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합니다.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요. 기역, 부동산 거래 종호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종호망을 설치 운영한 거래 종호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맞습니다. 니은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거래종무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디귿 등록증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네요. 리을은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반납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리얼에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협회, 거래종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고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거래 종호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종호망의 가입 이역 신청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 이렇게 암겼죠. 500명, 2개 이상의 시도 30명, 5 빼기 2는 3.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예, 우리 암기 프린트는 7번에 있죠.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받기 위한 요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빼기 2는 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24번.
자격지소와 자격정지사유에 대한 구분을 옳은 것입니다. 자격지소는 제가 부양지역 이렇게 함겼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취소입니다.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9번에 자격정지는 이중금인 확인서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인데, 기억,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취소사유다. 네, 그렇습니다.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는 게 양도되어와 똑같습니다. 자격증 양도되어와 똑같기 때문에 자격 취소사유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선고는 받고 유예돼도 자격 취소입니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물론 매매를 업으로 했다고만 하면 자격정지고 매매를 업으로 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면 자격 취소가 되겠죠.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시험에 평균 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거래 종무 사업자 지정 취소 이 다섯 개를 행정 처분이라고 하죠. 자격 취소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정리는 할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리는 모두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청문과 의견 진술 귀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등록취소는 절대적 등록취소가 있고 임의적 등록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지정취소는 모두 할수 있다만 있고 하여야 한다는 없습니다. 행정처분 시험에 평균 두 문제 나오니까 꼭 암기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